오늘은 어깨 부분이 뻐근하거나 아프실 때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 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직장인 혹은 학생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때 목을 숙이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자세를 하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부분이 처음에는 뻐근한 통증이 있다가 장시간 지속되면 어깨 주위 근육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등은 굽어지고 어깨가 라운드 숄더를 하여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자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깨 부분이 뻐근하거나 아프실 때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우측 어깨에 재발성 탈구와 몇 차례 외상이 있어 조금만 잘못된 자세나 동작을 하는 경우에 자주 아프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실제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실제 몇몇 동작에서 우측 어깨의 운동 범위가 좌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는 제 어깨가 아프기 때문이기 때문에 염두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어깨를 앞과 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서서히 움직여줍니다. 천천히 시행하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그리고 이후에 동일한 자세에서 최대한 어깨를 위, 그리고 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각각의 운동은 각각 1분씩 시행을 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어깨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10번씩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후 반대 방향으로 10번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후로는 팔을 쭉 펼치고 각각 10번씩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10번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 우측 어깨의 불안정성 때문에 뒤로 돌릴 때는 좌측에 비해 운동 범위가 적으니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깨의 바깥에 위치하면서 가장 큰 근육인 삼각근을 스트레칭해 보겠습니다. 삼각근은 각각 전면, 측면, 후면의 근육이 있으며 어깨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먼저 두 손을 엉덩이 뒤에 놓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뒤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제가 방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뒤로 뻗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뻗는 상태에서 어깨 앞부분인 삼각근 전면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거고, 15초씩 3세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팔을 좌측으로 접은 상태에서 좌측 팔을 이용하여 우측 팔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삼각근의 바깥 부분이 이완됩니다.
양측 모두 15초씩 3세트를 반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극상근을 늘려보겠습니다. 어깨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극상근은 어깨에서 가장 많이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극상근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먼저 양손을 교차하여 우측 팔꿈치를 좌측 팔꿈치 위에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고 아래로 당기면 우측 어깨의 극상근이 이완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반대쪽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마찬가지로 양측 모드에서 각각 15초씩 3세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좌측은 쉽게 잘 되는데 우측 어깨는 다친 이후로 극상근 손상과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조금 힘듭니다. 시청자분도 양쪽을 꼭 같은 범위에서 움직이게 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견갑하근이라 해요. 날개뼈 안쪽에 붙어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겠습니다. 견갑하근은 뼈의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고 치료가 힘든 근육이라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측 손을 위로 쭉 뻗고 좌측 손으로 우측 팔꿈치를 잡아주고 이 자세에서 우측 손바닥을 뒤로 돌리면서 쭉 뻗어줍니다. 제가 뒤로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우측 손을 뻗은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우측 팔꿈치를 고정시켜주고 우측 손을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반대편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마찬가지로 이 자세를 15초간 3세트씩 모두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로 어깨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원근과 대원근을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양측 손을 어깨 뒤로 넘기고 우측 팔꿈치를 구부려 우측 손이 목 가운데 하단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당겨줍니다. 우측 겨드랑이가 이완되는 것 느끼실 겁니다. 반대편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자세를 양측 모두 15초씩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크게 붙어있는 승모근을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경추 스트레칭 기억나시죠? 경추 스트레칭과 동일하게 우측 손을 열준 채로 한 상태에서 좌측 손을 우측 귀 위에 잡고 그대로 좌측으로 당겨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리고 반대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13, 14, 15. 승모근 스트레칭도 양쪽 각각 15초씩 3세트 진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깨 주위에 회전근개라 하여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과 어깨 옆에 있는 삼각근, 어깨 위에 붙어있는 승모근까지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면 어떤 근육에 통증이 있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뒤에는 각각의 근육에 대한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에 스트레칭 하실 때 가능하면 경추, 목의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면 또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진료를 보다가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 날 어깨 스트레칭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으시는 어깨 통증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분만 10초만 쉬자. 와, 숨 찬다. 10초만 쉬다 하자. 자, 끊어볼게요. 아, 뒤에 설명은 다시 한번 다시 진짜 다시.